백카페에서 24시간 이상 한번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잠깐 낮잠을 자고 쉰 적은 있어도 하루 종일 거기 있었던 적이 없어서 이 근처에 엄청 저렴한 넷카페가 있대요. 제가 찾기로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하긴 하던데 거기를 가려고 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넷카페인데 이렇게 약간 반 캡슐 호텔식이에요. 만화책이 둘러싸여있고. 엄청 구석이네. 여기입니다. 일단 이게 문입니다. 이렇게밖에 잠글 수가 없어요. 콘센트 있고 밖에서 에어컨 바람 들어오고 앉을 수 있는 의자, 넷카페 의자가 다 있고 당연히 넷카페니까 인터넷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있어요. 불을 껐다 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평범합니다. 누가 사람을 훔쳐갔는데 이거 왜 훔쳐가지? 이 넷카페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음식이 무료라는 겁니다. 밥, 카레, 음료수, 아이스크림 모두 다요. 이런 넷카페에서는 보증금을 받지도 않고 하루 세 끼를 모두 제공하다 보니 저소득층과 같은 젊은 사람들이 아예 집 구하기를 포기하고 이곳에서만 몇 달을 연속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어디든 종잣돈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들에게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빠듯하다 보니 발이나 겨우 뻗을 수 있는 이곳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아, 기차를 놓쳤습니다. 일찍 일어났는데 내일 기차인 줄 알고 그냥 방에서 멍하니 있었는데 그 어떤 기차 컨텐츠를 보다가 아, 오늘이 기차가 맞나? 아, 내일이 기차가 맞나? 하고 표를 보니까 지난 거예요, 20분이. 11시 10분 기차인데 11시 30분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 기차표에 3일 동안 유효하다는 말이 적혀있어서 그 말이 3일 뒤까지는 뭐 늦어도 탈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안 되면은 표를 하나 새로 사는 수밖에. 그게 엄청 인기가 많은 기차라서 멍청하죠. 아 제발 되라 씨. 이거? 오 된다 된다 씨. 오 된다. 오 탈 수 있는데요? 오 저 진짜 몰랐어요. 대신 이제 지정석은 안 되겠죠. 이게 지정석 티켓인데 그게 어디에 10만원 안 날리는데. 아우씨 신념 감수했네. 어차피 1시간밖에 안 돼서 금방 가거든요. 거리가 엄청 먼데 이 열차가 일본에 있는 열차 중 제일 빠른 거여서 엄청 빨리 갑니다. 빈자리에 앉아있거나 서서 가도 상관없어요. 오 진짜 신념 감수했네. 저기 보이는 신칸센을 타야 됩니다. 아 뭔가 또 찍어야 되네. 아 여기 또 걸리는 거 아니겠죠? 아, 큰일 났다. 안 되는데. 스미마센, 투 티켓? 아, 투 티켓. 플리즈 푸트 인 투 티켓, 투게더. 아, 투게더. 아, 오케이. 아, 땡큐. 아, 시끄럽겠네. 아, 여기 보면은 3일 동안 유효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기차를 놓쳐도 3일 동안 이 티켓을 쓸 수 있다. 그 말인가 봐. 좋네. 이런 시스템 너무 좋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나요? 여기는 기차 밑에 저렇게 사람이 설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네요. 왜 있는 거지? 저건 반대편으로 가는 열차입니다. 저것도 일본에서 제일 빠른 열차예요. 저걸 탈 겁니다. 대신 저는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죠. 제가 탈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이겁니다.
1등석인 그랑클라스석은 18만원입니다. 가장 저렴한 일반석이 10만원이니까 2배 정도 하는 가격인 거죠. 먼저 뒤로 누울 수 있으면서 엄청 푹신푹신한 의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비행기의 1등석처럼 그랑클라스석을 예약하면 웰컴 드링크와 도시락을 준다고 합니다. 또 2칸만 담당하는 승무원이 있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슬리퍼, 안대, 치약 세트 등의 어메니티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세면대도 있어. 와, 이거 거품 나오는 거야? 신기하네. 다르긴 하네요. 화장실 가볼까? 와, 비데가 있어? 열차 화장실에 비데가 있어? 미쳤네. 저는 짐을 여기다 두고 남는 자리에 앉아야겠습니다. 아무도 안 엄청나겠죠? 아까 맨 처음에 있던 애 1등석, 그 다음에 2등석, 나머지가 제가 예약한 3등석. 여기는 2등석인 그린석입니다. 가격은 14만원 정도이고, 아까 봤던 그랑클라스석과 마찬가지로 누울 수 있는 의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식사와 웰컴 드링크는 제공되지 않고 슬리퍼나 담요 같은 어메니티만 제공해줍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덜하고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도 제공되지 않지만, 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비교적 승객도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장애인용 화장실. 와, 엄청 넓다. 이건 뭐지? 남자 화장실인가? 와. 근데 여성용 화장실도 따로 있어. 애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 봐. 훨씬 넓겠죠? 그냥 일반 화장실. 여기가 지금 최대 속도가 아닌데도 240이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거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를 1시간 만에 갑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중간에 정차역이 많잖아요. 뭐 대전도 가야 되고 대구도 가야 되고 수원도 들려야 되고 그런데, 뭐 아무리 최대한 적게 들린다고 해도 중간에 정차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있던 오미야역에서 센다이시까지 340km를 한 번도 안 쉬고 쭉 갑니다. 그니까 1시간 6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빛이 쏠 때 한 300은 최소 없는 거죠. 여기가 일본 동북부의 최대 도시 센다이. 와, 이거 코 긴 거 봐요. 10만원을 날릴 뻔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여기가 약간 포켓몬 성지인가봐요.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보면서 뭘 하고 있길래 봤더니만, 휴대폰 들고 뭘 하고 있길래 봤더니만 다 포켓몬 잡고 있어요. 일본어와 조금 더 다메. 다메. お部屋のご説明をします。I will explain the room. ああ、オッケー、オッケー、オッケー。はい。部屋は2階です。The room is on the second floor. オッケー、オッケー。お風呂が3階です。The bath is on the third floor. オッケー。1、2、3、3。タオルと館内着は1枚無料です。ハッシュタグで買います。ジュースアルコールビパーチェスユーズアイシータグ。ああ、うん。ピッ。ピッ。ああ、オッケー、オッケー。トイレ？トイレ、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엄청 좋은데요. 아니 그냥 방 번호만 알려주셔도 되는데 너무 친절하신데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닝 머신도 있습니다. 별게 다 바로 앞에 이치란 라면이 있어서 예전에 딱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먹는지 잘 몰라. 다 까먹었어. 이 곱빼기 세트여서 10,000원이에요. 지금 10시인데 야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같이 혼자 돌아다니는 찐따한테는 연속 맞춤. 밥은 맛있는데요? 밥을 진짜 잘했다. 된장국도 나쁘지 않아요. 돈가스가 비주얼부터 미쳤거든요. 육즙이 다 보여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기름 맛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난다.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긴 맛있는데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에요. 돈가스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좀 입이 고급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맛있어요.